네, 안녕하세요. 다육이 농장 이화랜드입니다. 세상에 예쁜가요? 붉은 끝동 철화인데, 참 요즘에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제가 핑크 시리즈를 소개하는데, 얘하고 얘하고 어떻게 다르냐, 채하고 얘하고 어떻게 다르냐, 그런 질문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붉은 끝동을 모두 하나로 잘라서 뿌리를 내렸는데, 지금 보면 다 똑같은 그 엄마에서 나왔는데, 하나이는 조금 더 붉은, 하나이는 약간 더 브라운. 아유, 그러니까 구독자님들이 또 이제 이게 어떻게 어떤 색깔로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이 에오니움을 어찌다 설명으로 말로 다 설명이 필요하리요. 우리 집에 오시어요, 오시어요. 자, 요 화분은 그 민공방분에 이렇게 약간 타원인데, 이렇게 철화를 심어내기가 너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요 붉은 끝동 철화. 가격도 착하네. 어때요? 색깔이 보세요. 이렇게 요 아이는 제가 노지에서 지금 데리고 왔는데, 엊그제 비를 맞췄고 얘는 조금 굶은 상태. 예, 물을 조금 안준 상태라고 표현하겠어요. 자, 붉은 끝동 철화 가격은 3만 원인데 이쁜가요? 12cm 포트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12cm 포트. 그런데 이미 다 생얼로 다 가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4두, 5두짜리를 3, 4만 원대 판매하는데, 아이고, 얘는 도대체 몇 두가 될 것이야. 이런 매력 때문에 철화를 구매합니다. 자, 요 화분이 나는 34,000원이 조금 세다 그러면 요 12,000원짜리에 식재 후 배송해달라 하면 다 해드립니다. 아, 나 필요 없어요? 어유,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플라스틱 화분을 맞췄잖아요. 제가 검정색을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서, 검정 대신, 분홍색, 검정 대신 보라색 이렇게 플라스틱 화분을 맞춰왔습니다. 예, 성격이 조금 있습니다. 자, 붉은 끝동 철화 가격은 3만 원인데 12cm 분에 식재되어 있고, 더러는 검정 풀분에도 심어져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 저 하기 전에 우리가 맞추기 전에 검정 풀분에도 식재했었습니다. 언제 했냐면 2월, 3월, 4월 이때 제가 짝에서 심어서 뿌리가 이제 다 완전히 내렸습니다. 자, 붉은 끝동 철화는 3만 원입니다. 자, 아까 보라색 화분 보셨던 요 아이는 황금빛 태양입니다.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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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도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엄마 아빠가,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친정의 엄마 아빠가 사시면서 딸을 다섯 낳는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까지 딸을 낳는데, 이름이 똑같은가요? 다르잖아요. 공부를 똑같이 다 1등 했나요?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핑크 라인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제가 이름 지은 거는 제가 지었다. 혹은 그렇지 않은 거는 그냥 지금처럼 황금빛 태양이다. 그리고 아무 얘기 안 하고 가면, 아, 얘는 기존에 있었던 건가 보다. 이렇게 알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요 아이는 기가 막힙니다. 요런 색감이 많지 않지요, 에오니움 중에서. 자, 황금빛 태양은 3만원짜리가 24,000원에 짝대기에 있습니다. 아유, 목소리도 나긋나긋하면 좋으련만 어쩌면 그렇게 드셀까. 자, 목소리가 세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 황금빛 태양은 제가 요 하나만, 요 아이는 제가 판매하지 않을 예정이에요. 세상에 황금빛 태양에서 요런 색감이 나서 옛날 2, 3년 전만 해도 요 정도면 막 부르는 게 가격이었는데, 왜 제가 판매하지 않겠다고 하냐면, 또다시 입고지로 늘려보려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황금빛 태양에서 어떻게 저렇게 핑크가 나왔다냐. 이렇게 하실 또 분이 계십니다. 자, 황금빛 태양 보셨죠? 자,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아직 얼굴이 안 만들어져서 만드는 과정은 중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아이 허그미, 세상에 얼마나 이쁠까요? 핑크 중에서 요 정도의 체리 핑크 색감입니다. 지금은 제가 물이 빠졌어요. 물이 빠졌어요. 아유, 세상에. 제가 지금 6월 20일이면 8월 한 5일, 10일까지 물이 최대한 빠져요. 최대한 빠져요. 그런데 이쁘다 이쁘다 하는 게참
참 제가 미안해요. 이쁘다 이쁘다 하지 못해요. 왜? 그렇게 물이 많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허금이 허금이. 자, 어머 세상에, 나는 요렇게 이쁜 체리 핑크 색상이 허금이 6만원입니다. 허금이. 지난번 제가 표기를 잘못했어요. 요 표기가 맞습니다. 허금이. 아이고, 중국말인 게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그러죠. 자, 어유 이뻐요. 그 핑크 계열 중에 이렇게 체리 핑크 색상이 나는 허금이. 자, 6만원에 보셨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요 아이 제가 요 아이만 보면 아직도 두근반 서근반 이렇게 이쁠 수가. 그런데 차광을 하고 이불을 치니 색감이 조금 빠졌어요. 자, 볼까요? 요런 색감 완전히 와인 색깔, 완전히 와인 색깔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한 5일 전, 일주일 전쯤에 마지막 운물을 살짝 준 상태여서 이렇게 어쩌면 이렇게 이쁠까요? 자, 지금 본 아이들은 다 배반의 장미였어요. 배반의 장미. 자, 배반의 장미. 배반의 장미. 가격은 10만원짜리가 8만원. 요 도엔도 화분은 소개할게요. 도엔도 화분. 자, 요 아이들은 제가 이렇게 플라스틱 화분에 식재되어 있는 요체로 배송합니다. 요체로 배송하는데 받으신 분들이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색감이 환상이다. 이렇게 이쁠지 몰랐다. 영상보다 화면보다 더 이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어쩌까나 이렇게 이쁠 수가. 아니, 6월달에 이 정도인데 야가 크리스마스 지나고 구정이 지나 보세요. 어떤 색감으로 어떻게 변할지. 그렇죠? 자, 배반의 장미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도엔도 화분은 이게 36,000원짜리 화분이고 제가 예은분에 심었어요. 또 이렇게 화분만 선택하셔요. 그러면 식재 후 배송이 가능합니다. 약간 큰 분에 심었는데, 왜냐면 요 이렇게 아이들을 조금 키운 다음에 그다음에 흙을 털어요. 그러면 송이가 전체적으로 다 클 예정이고, 제가 뒤로 한 번만 가볼게요. 1층, 2층도 모자라서 3층까지 아가를 빼주는 이 아이가 얼마나 기특합니까? 색감이 아직도 안 이뻐요? 아유, 세상에. 이렇게 이쁜 색감? 자, 요렇게 이쁜 색감? 다 배반의 장미예요. 배반의 장미이고 가격은 10만원짜리 8만원인데, 사실 제가 판매하고 싶지 않을 만큼 이뻐요. 아이고, 세상에. 자, 배반의 장미는 10만원짜리가 8만원으로, 도엔도 화분 36,000원에 식재 후 배송해달라 그러면 해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구독자님들, 저한테 가장 많은 질문은, 분갈이 할까요? 물 언제 줄까요? 어메, 영상을 보고 말을 해야지.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분갈이는 8월 15일까지 참으시고, 물은 그때까지도 참고 안 주셔도 됩니다. 물이 안다면 사는데, 물만 닿다 그러면 요즘에는 쉽게 망가집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물 주지 말라고. 자, 애원이움 구경하러 놀러 오시고, 구경하러 오시고, 힐링하러 오세요. 애원이움이 얼만큼 많아요? 진짜 많아요. 자, 요 아이 한번 보고. 아유, 세상에. 요 아이요? 요 아이 보고 가요. 비비안이라는 아이. 비비안. 세상에 얼마나 이쁜가요? 기가 막힙니까? 코가 막힙니까? 세상에. 연등 형상을 하고 있고, 연꽃 모양의 형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얘 이름은 비비안입니다. 그리고 얘 이름은 말리와입니다. 어휴, 세상에. 3년만 묵어보세요. 3년만 묵으면 이런 아이들을 내 품에, 우리 베란다에 날마다 입꼬리가 올라가는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제가 대박으로 할인하는 아이 쪽으로 갑니다. 저희가 바닥에 있는 아이들은 아직 뿌리 내리는 중인 아이들이 있어요. 자, 요 아이. 약간 그 형상이 달라요. 그린 에메랄드는 퍼졌어요. 얘는 요렇게 약간 튤립 형상에 이렇게 오므라진. 그리고 또 완성됐었을 때 색감이 여기가 이렇게 살짝 피멍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애기 아빠 얘기해야지. 쌍둥이인데 3분 동생이에요, 애기 아빠가. 같을까요?
다르잖아요. 이름도 다르고 성적도 다르고 먹는 취향도 다르고 각시도 다르고. 그런데 자꾸 구독자님들이 얘가 걔 아니냐, 걔가 얘 아니냐. 아유 진짜 이제 그만하셔요. 자, 요 아이는 마이바흐. 자, 마이바흐가 이쁜가요? 기가 막힌가요? 10만원짜리 40% 할인해서 6만원입니다. 저희가 10만원에 구매하신 분은 아이 그동안에 4만원어치 받잖아요. 자, 요 아이는 화분을 제가 이렇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민공방분, 요 화분은 44,000원짜리 화분이에요. 민공방분, 이 세 개가 다 44,000원짜리 화분이에요. 그래서 민공방분, 화분이 우리 매장에서는 가장 잘 나갑니다. 번쩍번쩍이 싫다 그러면 도엔도 화분 하시고, 나는 번쩍번쩍이 좋다. 자, 어때요? 마이바흐 이쁘잖아요. 자, 그리고 마이바흐는 자 천천히 갑니다. 천천히 갑니다. 다 이뻐요. 다 이렇게 형상 얼굴이 무겁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도엔도 2만원짜리에 식재했습니다. 반딱반딱도 싫고 흰색도 싫다 그러면 요 화분, 제가 거품 화분 많이 판매했던, 혹시 집에 있을 수도 있어요.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자, 마이바흐는 10만원짜리가 6만원으로 40% 할인합니다. 요렇게 금이 많은 아이들도 나름 예쁩니다. 나름 예쁩니다. 자, 그리고 자, 요 아이는 메듀샤 저기 가면 있어요. 자, 요 아이 너무 이뻐요. 요 아이는 제가 그 저희 매니아님한테 거금을 주고 완성된 아이를 샀어요. 다음에 제가 이 화분은 두루공방분. 이름은 아직 미공개입니다. 구매하실 분들은 제가 이름 해서 이름표까지 해서 보내드려요. 어머, 이름 보였어요? 그래요. 자, 얼마나 3년 정도 묵으니 이제 이렇게 예뻐집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의문을, 저도 요 아이하고 요 아이가 너무 똑같아요. 그런데 이름이 달라요. 그러면 제가 이유를 제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합니다. 왜? 이 매니아님 나름 따로따로에 받아서 따로따로 이름이 있잖아요. 내가 짓지 않는 한은 제가 볼 때 너무 똑같은데. 그러니까 핑크 시리즈 좀 그만. 자,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요 아이, 어우, 에스프레소 커피 맞습니까? 아주 진한 검붉은 색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이렇게 붉은 계통. 그리고 현재 물을 먹은 아이 6월 15일쯤에 물 줬더니 연한 커피 색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은 스타벅스로 탄생시켰습니다. 20만원짜리 20% 할인해서 16만원. 자, 이 아이는 정말로 구독자님은 이 빨간 계열을 볼 수 없겠잖아요. 볼 수 있어요. 햇빛이 부족하거나 통풍이 부족하거나 그러면 빨강으로 갑니다. 나한테 검정색 입어서 샀더니 왜 빨강으로 갔냐. 아유, 자, 검정은 물을 많이 아끼면 검정으로 가고 내가 다시 한번 물을 주면 이 색깔로 갑니다. 나무 하나에서 세 가지 색상을 1년 동안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스타벅스는 가격이, 아이고 세상에, 무거워서 그래요. 무거워서.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뺑돌이 됐잖아요. 이 엄마가 뺑 돌랐어요. 그리고 나머지도 돈다 그러면 얼마나 로젯이 많겠어요. 자, 그래서 묵으면 단가가 다 이렇게 스타벅스 16만원은. 그리고 아까 보셨던 메듀샤 요 아이도 정말로 진했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빛이 부족한 관계로 이렇게 메듀샤 6만원짜리가 4만원으로 제가 소개합니다. 대품은 아직 조금 덜 연그렀어요. 뿌리 내리는 중입니다. 자, 요 아이 메듀샤. 아까 민공방분에 식재하시면 44,000원 추가하시면 됩니다. 요 아이는 6만원짜리가 4만원으로 제가 짝대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흑진주를 소개하고, 정말로 이뻐요. 기가 자, 흑진주는 요래. 어머 세상에. 자, 요렇게. 어머 세상에, 저 정말 이쁘네. 그죠? 얘는 약간 그래도 조금 더 이 채도가 더 낮아진 것 같아요. 약간 밝은 고동색이었는데 이제 진짜도. 얘는 흑진주고 철화 흑진주이고 20만 원짜리가 20% 할인해서 16만 원이고 또 요 아이는 철화.
조금 더, 왜냐면, 철화는, 10만원짜리가 8만원인데, 얼굴이 다 각기 풀립니다. 그러면, 아까 10도 이상인데, 요 아이는, 몇십도 나옵니다. 몇십도.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흑진주 철화까지, 10만원짜리 8만원. 요 아이는 기다릴 것도 없어요. 지금 이제 각기 다 이렇게 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철화는 좋은 점이 일단은 이렇게 목대보다 이렇게 목대보다 판때기 목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판때기 든실한 목대에 쌩얼이 수십, 그러니까 요 가격보다 저렴하잖아요. 그런데 요 가격보다 머릿수가 엄청 많아져요. 그래서 철화의 매력이 한번 빠지면 저 애기 아빠 하는 말을 당신은 철화를 무진장 좋아하는갑네 이렇게 구독자님들도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 철화를 무진장 좋아하게 될 예정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 구독자님께 예쁜 아이들 구경도 하고 혹여 이제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 그러 내가 딱 점 찍어 놨다가 그래 내가 8월 15일 지나서 사야지 그러면 이렇게 하죠. 하나씩 빠져나가면 맞아요. 그때 가면 이제 이렇게 말해요. 어머, 내가 그때 그거 캡처해 놨는데 이거 없어? 그러면 없지. 그때까지 내가 문 닫고서 구독자님 기다릴 순 없잖아요. 그래서 혹여 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지금 구매하셔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흑사장님 보고 흑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늘 말합니다. 다육이 잘 키우는 흑 쑥쑥이, 에오니움 예쁘게 만드는 흑 쑥쑥이. 저만 그랬어요? 아이고, 한국농업방송 NBS에서 우리 농장에 방문해서 어머 세상에 기가 막히게 농사 짓는다. MBC 생방송 오늘 저녁에서 농장을 여러 군데 가보지만 이렇게 시설 좋고 이렇게 최고의 정성 들여서 최고로 잘 만드는 아이, 아 바로 쑥쑥이! 다육이 분갈이 전용 흙을 말합니다. 세상에 최고의 정성으로 황금 비율을 만드는 쑥쑥이 영상 보실게요. 네, 구독자님들 다육이 보셨잖아요. 그렇게 잘 키우는 다육이는 뭐가 좋다고? 흙이 좋다고 구독자님 스스로 우리 농장에 방문하신 분들은 입소문을 다 내줍니다. 자, 흙 어떻게 만드는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자, 나는 농부다 출연하신 그 사장님 맞으신가요? 맞습니다. 어머 세상에. 자, 이렇게 나는 농부다에 출연하셔서 흙을 자랑해 주신 그 사장님이 맞습니다. 자, 흙을 어떻게 만들어요? 자, 다 이 재료는 거의 비슷한데요. 네. 각 재료마다 비율이 황금 비율로 이렇게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아, 제 각자의 재료는 비슷할 수 있으나 배합 비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자, 이렇게 10가지 재료에 살균, 살충, 질석, 무름까지 추가해서 비벼서 어떻게 비벼요? 기계로 이렇게 기계에다 넣고 돌려주시면 되죠. 아, 어머 세상에, 우리 딸이 초창기에 고생한다고 사줬던 기계로 이렇게 비빈다 이 말이죠. 네. 자, 이렇게 비벼서 자 짜자잔짠짠짠 이렇게 잘 만드는. 자, 어머 세상에, 이렇게 다육이를 잘 키우기까지는 황금 비율의 흙이 중요하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황금 비율의 흙을 한 번만, 자, 베란다에서 굳히겠다 그러면, 자, 쑥쑥이, 오, 그리고 소림마사. 네, 맞습니다. 그 베란다에서 나는 굳혀서 다육이를 키우겠다 하시면 쑥쑥이 2kg에다 소림마사 2kg를 섞어. 자, 제가 이 상태를 보여드리면 요렇게. 세상에, 이 흙으로 써보신 분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기 쑥쑥이가 제일 좋더라. 자, 소문 다 난 흙이 바로 이 흙입니다. 자, 그리고 자, 베란다에서는 쑥쑥이 2kg, 소림마사 2kg를 섞어서 굳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어머 세상에, 야는 뭐래요? 창흙. 자, 구독자님들 요즘에 이렇게 잘 키우나이. 자, 구독자님들께서 이렇게 잘 키우는
창금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도 종자를 이렇게 만들어 주었지만 이런 아이들은 창금이에요. 자, 창금을 어떻게 잘 키워요? 세상에, 세상에. 자, 제가 창금을 잘 키우는 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창흙이라고 저희 산야초 60%에 나머지 배수 영양을 추가적으로 주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창흙으로 구독자님들께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해본 경험으로는 창흙을 넣은 창금이 기가 막히게 잘 크더라. 자, 요 창흙은 이제 지금부터 빨리빨리 소개할게요. 이렇게 키워보는 창, 요렇게 키우는 창금을 구독자님들이 자, 10kg에는 창흙을 두 개 정도 넣으면 됩니다. 창흙은 1kg에 5,000원씩 판매하는데 10kg 쑥쑥이에 약 두 개 정도 넣으면 제 생각에는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딱 알맞는 그런 창흙이 됩니다. 자, 쑥쑥이 한 번만 다시 정리할게요. 2kg는 5,000원입니다. 쑥쑥이. 5kg는 10,000원입니다. 10kg는 20,000원. 쑥쑥이만 구매 고저하시면 한 박스에 택배비를 4,000원. 두 박스다 그러면 8,000원입니다. 택배비를 각자 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 5kg짜리. 그리고 제가 지렁이 100% 분변토는 얘 3kg에 10,000원씩 추가적으로 넣었는데 아가 너무 어린 아가인데 내가 키우고자 할 때는 저도 지렁이 분변토를 조금씩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창흙 소개했었잖아요. 창흙은 10kg에 2개 정도 1kg짜리 2개 정도 넣으면 제 생각에 아주 딱 알맞는 창금 흙이 된다고 제 생각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 영양제 필요하다고요? 자, 비타민 맞아요. 비타민이고 소자는 5,000원, 대자는 10,000원입니다. 칼슘은 석화를 갈아서 만들었습니다. 석화 갈아서 만들어서 키로에 4,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아이고 아른거려라. 자, 그 다음에 요 다육이볼 소자는 제가 잎꽂이할 때 사용합니다. 2kg에 7,000원. 다육이볼 중자는 복토할 때 사용합니다. 2kg에 7,000원. 맞습니다. 그리고 화분이 커지면 12cm, 15cm 이상이 되면 맨 아래에다가 저는 가벼운 돌 경석을 깔아요. 경석이 얼마예요? 1.5kg가 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아니야 나는 복토를 중립으로 하겠다 그러면 중립은 5kg 5,000원. 소림마사를 추가적으로 쓰겠다. 5kg 5,000원. 맞습니다. 그리고 2kg 필요하신 분은 따로 2kg 2,000원, 소림마사 2kg 2,000원, 중립마사 2kg 2,000원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님들 제가 초보맘 시절에 요런 아이들 파는 데가 가장 어디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아이고 그러게. 자, 빨리 갑니다. 흰색 사각 9호짜리 9cm를 말해요. 지름이 가로 세로가 9cm예요. 높이도 9cm겠죠. 자, 이렇게 어머 세상에. 자, 이렇게 생긴 9cm짜리 사각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흰색 사각 9호짜리 10개 10,000원입니다. 10개 단위로 판매합니다. 자, 흰색 사각 12호짜리 10개 15,000원. 흰색 사각 15호짜리 10개 20,000원. 자, 9cm, 12cm, 15cm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혹시 요 근간에 우리 다 농장에 오신 분들은 이제 검정색에서 하얀색의 분으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는 더 큰 게 필요하다. 제가 이 보라색하고 연두색은 기가 막히게 맞춤으로 만들어서 구독자님께 제가 사용하고 써보니 좋아서 소개합니다. 자, 보라색 원형 15는 1,500원, 5개 하면 7,500원, 보라색 17, 하나에 2,000원, 5개 하면 10,000원입니다. 보라색 20, 하나는 2,500원, 5개는 12,500원. 색상은 나는 보라 할 거냐. 이게 보라인데 영상으로 다 흰색하고 구분이 되죠? 보라 맞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연두색은 똑같은데 색상만 보라 달라, 연두 달라 하면 됩니다. 자, 흰색까지 다 같이 볼까요? 흰색은 사각이에요.
9호, 12호, 15호, 보라는 15호, 17호, 20호. 자, 사진 찍어서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자, 깔망. 예, 깔망은, 맞아요. 그 도자기 화분 구매하면 제가 다 드리지만 따로 추가적으로 구매하면 1,000원, 1,000원. 한 장에 1,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삽목판은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 거를 삽목판이고 구멍이 없는 물 관수하는 거는 저면통이에요. 자, 삽목판 37 곱하기 53은 4,000원. 저면통은 37 곱하기 53이 5,000원.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요즘에 그 맞아요. 나는 농부다 출연하고서부터 그 흑사장님을 많은 분이 찾아서 흑사장님이 오늘 출연해서 전격 소개를 했습니다. 예, 꼼꼼하셔서 워낙 꼼꼼해서 잘 만드는 쑥쑥이 영상 특별히 구독자님들께 소개해드렸어요. 건강하고 즐거운 다육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